오늘은 오랜만에 낮에 한번 배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그 바깥의 잎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 벌레들이 뭐 다 먹어가지고 형편없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알은 조금씩 차고 있어요, 이렇게.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무슨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고. 여기는, 알이 제법, 배추 알이 찼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레들 때문에. 여기 벌레가 있네요. 여기. 예. 뭐, 황희석 액을 뿌려도 벌레가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농약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는 많이 좀 심하죠. 그래도 뭐 이 안에는 괜찮기를 뭐 그냥 봐야죠. 여기도 이제 벌레가 있나 봐요. 이렇게 흔적들이 좀 있어요. 또 다른 쪽에 보면 여기는 그래도 알이 좀 차 있고요. 여기는 좀 덜하고. 예. 여기는 잘 자랐어요. 여기는 잘 알이 차고 있고 뭐 한 60% 내지 70% 정도는, 예,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는, 예, 잡초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무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무는 뭐, 비교적,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뭐 무 몇 개 정도는, 예, 문제 없이 건질 것 같습니다. 이 풀은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풀이. 밤에 안 오니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떤 애를 뽑을까. 또 뽑으라니까 아깝네요, 그죠? 아무리 잘 안 자랐어도. 그래도 뭐 하나 뽑아서 배추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 맨 앞에 제일 안 자란 얘를 오늘 뽑아 보겠습니다. 우선 배추를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지금 막 뽑아온 거라서 한 장 한 장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라면 끓이고 남자들이 흔히 남자들이 하는 김치볶음밥, 뭐 미역국 그 정도 말고는 제가 양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왜 시도를 하느냐. 제가 이제 이 배추를 이렇게 몇 년째 키운다고 하니까 제 동생이 한번 통화할 때, 형 그럼 배추전 한번 해봐. 배추전 쉽고 그냥 되게 쉽게 많은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 들을 때는 뭐 그래 알았어 이랬는데 요즘처럼 밤늦게 이제 해가 일찍 져서 보면 캄캄해지고 뭐 또 풀이 막 자라거나 열매가 맺거나 막 이래서 늘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이게 저기가 아니니까 뚜렷하게 사실은 방송을 만들 내용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오늘 밤에 시작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추가 얼마나 잘 자랐나 이 정도 보여드리는 거 외에는 그래서 쉽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 이게 냉장고도 열어보고 뭐 재료가 뭐가 있는지 보고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배추전이 이 배추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잎이 노란 걸로 배추전을 해서 이렇게 담아놨던데 배추가 대충 좀 덜 자라는 걸로 하니까 다 그냥 노란 배추는 없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같으면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배추를 깨끗하게 씻고 배추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부추는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끊어 먹거든요.
부추가 억세게 많이 자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추도 조금 제가 잘 나왔어요. 근데 부추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추전은 부추만 넣고 전 부치고 배추전은 배추만 넣고 전 부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전이 안될것 같으니까 맛을 한번 볼까요? 배추 맛을 한번 볼까요? 맛있습니다. 배추 맛 납니다. 소리는 들리시죠? 잘라온 부추를 넣고 부추를 좀 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이 오늘 하는 이 배추전, 부추전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요리라고는 할줄 모르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살면서 봐온 걸로만 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부를 겁니다. 이 부추는 풀들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이거를 끊어오면 풀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잘 가려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 부추, 요 배추 다 씻었습니다. 씻었고 재료는 부침가루하고 그 기름하고 이게 맛술 이게 저 양념장 만들 때 필요하고 간장 있고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 간장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침가루를 적당하게 풀었는데 이게 이제 농도가 맞아야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저어보고 좀 뭐를 더 넣든지 가루를 더 넣든지 아니 이건 좀된것 같아요 그죠? 물을 조금 더 붓겠습니다 물을 자, 물 조금 부었어요 이걸 왜 내가 하려고 시작했을까요? 이 농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하면 되나? 며칠 전에 그 골목식당 보는데 거기 전집 나오잖아요. 그 전집에 찌짐할 때, 이 농도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 실패하면 제가 방송 못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물기로 해보겠습니다. 달궈진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세게 하면 타니까 살짝 찢어보겠습니다.